자, 군 장병들, 이제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평일 일과 시간에는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오늘 7월부터는 일부 부대에서 일과 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환영과 우려가 엇갈립니다. 김재혁 기자입니다. 보안 문제 등으로 금지돼 왔던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빗장이 풀린 건 2020년 7월입니다. 현재까지 육해공군 모든 병사는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습니다. 1분, 막 5분이라도 막 늦게 주면 아 이거 보장해달라, 이거 더 쓰게 해줘라. 이런 요구에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오전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늘려 전군의 20%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. 평일 기준 4배 이상 늘어나 자는 시간과 근무 시간 등을 빼고 사용이 가능해진 겁니다. 군 당국은 앞서 아침 저녁에 잠시 사용하거나 24시간 내내 사용하는 등 총 3가지 방식을 시범 운영했는데 이 유형이 최적으로 조사된 겁니다. 급한 연락일 때는 국방부 쪽 전화해가지고 연락처를 막 알아내고 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하지만 사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기강 해이나 군 보안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하던 대로 그 6시부터 9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장병들한테도 더 이 정신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국방부는 일반 병사뿐 아니라 훈련병도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주말과 공휴일 1시간씩 시범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